오늘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요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전후로 네. 그 트럼프 형님 효과로 살짝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요즘 또 급락했거든요. 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단기적으로는 늘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이 네.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시장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되게 좀 어렵잖아요. 네. 다른 거에서. 근데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틀립니다. 오, 언제나 시장이 틀렸어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폭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월에 ETF 승인 났을 때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서 횡보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시장이 분명히 틀렸죠. 그러다가 그렇죠. 2월 중순에 갑자기 폭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패닉으로 사람들이 포머 때문에 달려드니까 다시 조정이 반드시 오죠. 네. 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따가도 네.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저평가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틀렸다. 사실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는데 가격이 그렇죠? 떨어졌다는 네. 얘기시잖아요.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비트코인 모아가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인가요? 아, 일단은 팔면은 무조건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팔면 안 되고 모아야 되는 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네. 지금 팔기로 마음 먹으신 분은 지금 후회하실 거예요. 아. 네, 조금 더 보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다리셔라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고 네, 네.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삼겠다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정확하게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는 안 했다라고도 네. 하는데 네. 전략적 비축 자산이 일단 뭔가요 그게? 그치? 일단은 석유죠. 석유나 이제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외국에 의해서 이제 그 수송선이 네.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쌀도 중요하겠죠. 미국의 경우에도 석유가 비축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워낙에 그 국가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대부분 되고 식량 수출 국가고 네.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 같은 경우를 해놓죠. 금 전통적으로. 석유, 네. 금.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다라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네.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매니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나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나 이제 가면 이제 그 청중들한테 맞추죠. 그쵸.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독일이 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지도 않고 그냥 뺐습니다. 물론 마약 거래하고 그렇죠. 불법으로 얻은 것들. 마약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노동의 대가거든요. 어쨌건.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약 상인에게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체포될 위험이 고려되어 있는 그죠. 리스크를 고려한 노동의 문제. 그렇죠. 그들은 가격을 지불한 건데 정부는 네. 그게 없어요. 아. 정부는 그냥 압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정부는 비용 지불이 없어 헐값에 팝니다. 여태까지 미국도 그랬어요. 그 독일이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더 이제 어필을 한 거죠. 아,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막 엄청난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어디 나쁜 짓에 사는 거 압수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그렇죠. 이 정도 네. 느낌이다.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는 뭐 투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3등이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이제 4등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네. 많이 팔았어. 3등이 영국이 된 거죠. 영국도 이제 중국인한테 뺏은 거예요. 6만 천 개가. 네. 근데 하여튼 미국의 20만 개보다 더 있어요. 미국은 앞으로 더 뺏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죠. 예, 비트코인 가격에 이거는 굉장한 호재죠. 아, 굉장한 호재다. 예. 그죠. 사실 이번에 폭락이 나왔던 것도 독일이 막 던지고 마운트 코스 터지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것처럼 비트코인 10년 동안 관찰해 보면 아실 텐데요. 네. 결정적일 때마다 미국 정부가 팔았어요. 아, 결정적일 때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모멘텀에서 좀 팔고 한참 가격이 안 좋을 때 겨울에 막 한겨울에 막 팔아버려요. 아, 더 떨어지라고. 네, 죽으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헐값일 때 팔면 우리도 별로 못 버는데. 그렇죠. 아, 그 원가가 없어서 그래요 정부는 원가가 없어서 뺏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선언이
무슨 뭐 비트코인을 전략 전쟁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컨퍼런스의 청중이 그 비트코인 마니아들이었고 네. 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지켜줄게 이런 의미로 이제 한 내용이 강하죠. 아 그러면 약간은 저는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느낌도 받긴 하는데 왜 실망스럽죠? 엄청 중요한 거죠. 마치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거 전략적 자산 이제 석유와 금이랑 동레벨로 가는 거다. 비트코인 그 정도 레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네, 뭐 그분의 아직 대통령 아니니까요. 대통령 후보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말이 바뀝니다. 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죠. 아. 교수님 그러면은 전략적 비축 자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는 아직 뭐 큰 파급력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의 좀 의미를 가질 만한 사건인지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더 크다 비슷하다 뭐 그거보다는 작다 어느 정도 좀 레벨의 사건일까요? 이게? 글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 ETF보다 더 큰 사건이죠. 아, 트럼프가 된다면 ETF도 더 큰 더 큰 사건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는 확실하진 않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6대 4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7대 3 정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2010년대 될 때도 트럼프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힐러리를 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더 압도적으로 그 예측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면 네.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회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팔지 않고 사실 뭐 팔지 않고 비축을 하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도 안 팔 거면 뭐 하냐 뭐 뭔가 쓸모 있게 뭐 하자는 여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가격은 되게 비싼데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 그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조정이 가능해요 정부가. 아. 금이 그렇잖아요 금이. 아, 가격 네. 그럼 뭐 떨어지면 좀 할. 그러니까 만약에 과열되면 내가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해도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아. 실제로 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뭐 팔았던 현금을 갖고 다시 되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격을 좀 조절하는 기관 큰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가는 거네요. 궁극적으로 정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님하고 1년 전쯤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개인에게서 기관과 정부 손으로 금처럼 넘어갈 거다. 다. 그렇죠. 가격 통제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벌자.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알바끼 해야 된다고 알바끼. 이거는 슈퍼리치와 정부들이 탐내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인들 거 아니에요. 알바끼를 지금 하는 거죠. 아, 원래는 개인이 이런 자산에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신생 자산이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회 측면에서 작가님 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네버셀 비트코인. 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김치 프리미엄 0.8% 막 이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요즘 한국 분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많이 뭐 팔거나 이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팔면 많이 후회할까요? 올해 연말에. 그럴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 1월 말에 비트코인 판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 올해 1월 말에 네, 6천만 원 아니었어요? 6천만 원? 그렇죠. 네. 그렇죠. 5, 6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9천만 원 1억까지 갔어요. 두 배 정도 갔었으니까 네. 아 네. 절대 팔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컨퍼런스에서는 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저도 미국 컨퍼런스를 가봤는데 네. 쇼예요 쇼. 쇼.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네. 그 고양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교 회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 오면은 네. 어떤 그 스피커도 그 청중에게 그 아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 분위기에서. 그렇군요. 네.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컨퍼런스 끝나면은 가격 안 좋아요, 비트코인. 그렇더라고. 그 전에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 전 하루 전 날에.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제가 돌려보진 않았는데 네. 제 직관상 컨퍼런스 끝나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때 이제 확실히 이제 상황 계수가 높은 게 뭐냐면 컨퍼런스 때 람보르기니를 주변에 주차를 해서 네. 주차 몸살을 앓거든요. 네. 네, 졸부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아. 가격이 반드시 폭락해요. 반드시 폭락.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렉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꼭 다시 꺼내봤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렇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 제목 제가 지금 잘못 정했어요. 왜 그러신가요? 잘못했는데. 잘 이게 회자가 되는 제가 비트코인 업계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 업계에서 제가 욕을 먹을 거. 네. 비트코인 빼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욕을 했겠지만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러면 그냥 달러의 지정학이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아. 이 책은 달러의 지정학 책이 맞아요. 달러의 지정학. 비트코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뒤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요. 중요한 결론이 비트코인이지만 네. 비트코인 책이 아니에요. 달러 지정학이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고 네. 지금 이 책의 핵심이 트럼피즘이거든요. 트럼피즘. 그래서 1부, 2부에 걸쳐서 트럼피즘을 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정리해서 넣었고요. 네. 트럼피즘에 대한 그 당시 이 책이 나올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는데도 네. 제가 트럼피즘은 트럼프에 관한 현상이 아니다. 네. 이건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아, 이거는 변수다. 우리가 그렇죠. 다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 보시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JD 벤스 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시면 이 두 책을 보시면 달러의 지정학하고 힐빌리의 노래를 보시면 지금 미국 정치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미국을 네. 이해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 힐빌리라는 게 이제 미국 중서부 로키 산맥 에 있는 그 공업지대, 광산지대의 이제 가난한 백인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네. 그런데 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공화당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민주당, 아버지도 민주당을 찍었는데 손자들이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네. 이게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네.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벤스의 자서전이고요. 네. 그 책 자체가 좋고, 근데 그 책은 이제 미지사하고 네. 사회과학적인 책이지만 사회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책인 달러 지정학은 그거에 대한 배경이 학자들이 한 얘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거니까 네. 제가 음모론 싫어하는 건 아시죠? 네네. 음모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정통 학자들의 문헌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뒤에 각주가 그냥 이만큼 있다. 그렇죠. 네. 이 책은 뭐 이 책 잘 팔리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학자들이 몰래 보고 있어요. 다 사서. 그 다음에 그 학자가 한 얘기인데 다들 교재로 쓰고 있다. 소리 없이. 쪽팔리니까. 비트코인만 뺐으면 더 두 배로 팔렸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책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제목에. 자, 그럼 저도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게요. 저도 그 지정학적인 좀 배경을 돌려보려고 지정학 전문가분들이 쓴 막 그런 책들 좀 읽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용어부터가 어렵고,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일반인 관점에서 해줄 얘기도 막 너무 어렵게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제학자분들이 쓴 건 이제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와, 한눈에. 그냥 경제적인 막 미시적인 게 매몰되니까. 저도 작가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리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요. 네. 그 지정학이 우리가 읽어야 될 지정학 이렇게 그게 펼쳐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몇 개를 뽑아내고 낼 것이냐도 기술인 거예요. 거기에 통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뭐 신라 고구려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투자하고 하는 거에 영향 미칠까를 뽑아낸 거예요. 6.25는 꼭 나와야 돼요. 6.25하고 베트남 전쟁은 쌍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알아야 닉슨을 이해하게 되고 닉슨을 알아야 중국이 왜 미국의 파트너인지를 알고 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디커플링 일어나고 이렇게 으르렁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정책. 그 리밸런싱이라는 건 오바마 2기 때 정책이지만 그것을 내부에서 끌고 오는 동력은 트럼피즘입니다. 아. 그거를 이 책에서는 딱 그것만 딱딱딱 넣었어요.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두죠. 맞아요. 맞아요. 딱딱딱 순서가 연결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렇죠.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지난 80년의 국제 정치를 네. 요약한 책이에요. 그 제가 생각한 거라고 할까봐 네. 제가 챗GPT를 요새 훈련시키는데 챗GPT도 각주를 많이 달아주더라고. 네. 출처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이게 일개 작가가 비트코인 오타쿠가 무슨 지정학이냐 할까봐 제가 그거 각주 다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학자들이 보냐면 각주 때문에 봐요. 그렇죠. 아, 공신력 있는 책에서 괜찮은 어떤 그 책이나 혹은 논문에서 뽑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걸 내 내용으로 믿기보다는 내 네.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 각주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책 이런 책을 읽어봐라 이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쵸, 독서 그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은 너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교과서죠. 다 망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알려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썼지만 그냥 이거 우리가 경제 원론처럼 네. 비트코인 원론이라는 책이 필요해서 좀 두툼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이제 메일 왔는데 뭐 채굴이 100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해킹당하죠. 뭐 채굴 뭐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서 망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그 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할 만한 질문 그 책에 다 있다.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이제 통으로 지금 제 챗GPT한테 지금 넣고 있습니다. 평가를 시키고 조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쭉 나오는데 평가가 좋게 나와요. 다 근거가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사회적 지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내 거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내의 썰인데 네. 하여튼 제 글이 평가가 좋은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제 글을 계속 넣었더니 다른 질문, 다른 기사를 평가하라 그러면 제가 입력한 평가시킨 내용을 가지고 제 글인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해요. 학습이 빠릅니다. 역시 기술의 발전을 참 놀랍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작가님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친 가상자산 성향의 부통령 후보와 SEC 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선거에서.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선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과거와 비교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왔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었는데 칼럼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10년째 비판적입니다. 요새는 살짝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약간 꼬여 있죠. 자기네들이 너무 틀렸으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4천만 명이랍니다. 꽤 수준이 많네요. 네, 그래서 400만 명만 돼도 이게 네.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4천만 명이면 네. 이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네. 이구지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난리 난 거죠.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그 통계를 좀 믿진 않아요. 4천만 너무 많아 보인다. 뭐 잡코인 다 합치면 모를 수도 있고. 하여튼 살짝 걸치면 그게 근거가 있을까요?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4천만 명이라는 그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쵸. 엄청 많다. 네. 근데 그거에 과장됐더라도 400만 명이라도 네. 이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시겠지만은 토탈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이제 결정이 나는데 네. 대부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트럼프 현상이 불어도 절대 트럼프 안 찍어요. 캘리포니아는. 그리고 아무리 뭐 해리스가 그래도 텍사스는 해리스 안 찍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죠. 네. 그러면 그런 데 빼고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박빙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몇백만이라도 다 좌우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거다. 그게 일단 제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해리스 쪽이 이기게 되면 민주당은 좀 반암호화폐가 셌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암호화폐가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조금 좀 SEC 위원장 저 게리 겐슬러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으로 조금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네. 건데 우리가 트럼프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많이 바뀐다는 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미국 극좌로 갈 수 있느냐. 네. 해리스는 민주당에서 극좌 인물이잖아요. 네. 극좌로 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의 힘도 되게 제약이 되어 있고 각 주가 또 나름대로 주권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법부가 세고 사법부 우위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그게 실현된 건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가 레토릭은 화려했고 트위터로도 막 하고 했지만 과연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이 왔을 때 네. 사람들이 기대했던 변화가 생겼냐는 거죠. 바이든 되면 옛날 동맹 국제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뭐 이제 막 이상한 막 이민 잘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딱히 변했냐 하면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이민은 잘 받았죠. 이민은 잘 받지만 막 뭐 공장 미국으로 오라 그러고 뭐 그죠.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우리가 민주당이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는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다. 어, 그죠. 현물 승리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험악하게 해요. 또 트럼프도 말은 험악하게 하고 또 크립토에 대해서도 말은 호의적으로 하고 어, 민주당도 뭐 말은 비트코인 험악하게 했는데 실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촘촘한 그 관료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컨퍼런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거 실행되는 데는 또 관료들이 엄청 뒷다리 잡는다. 뭐가 아니되옵니다. 뭐가 아니되옵니다. 뭐 하겠죠. 그렇죠. 뭐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우선순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지 네. 모든 거를 다 관여해가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뭐 삼겠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방향성을 정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렇죠. 왔구나. 불과 10년 만에 온 거예요. 10년 만에. 비트코인 나온 건 15년이 됐지만 네. 제가 10년 전에 발견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풀 거라 하면 제 공부한 주변 지인들이 막 대답도 안 해. 막 헛웃음을 치고. 코웃음 치면서 비웃음.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아,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교수님이랑 저기 라이브 방송 비트코인 ETF 통과됐을 때 찍으면서 야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통과 여기까지 인정받았다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비트코인 업계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는데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어서 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